안녕하세요. 해외 반응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리얼 소식 TV의 벙찌 깡지입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 한국의 위상,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역사상 최초라는 기사가 오르며 일본 네티즌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사 내용과 함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소속 그룹이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1964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지난 2일 제68회 무역 개발 협의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의 위상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무역을 통해 개발 도상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상설 기구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A그룹과 선진국이 포함된 B그룹,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C그룹, 러시아, 중동권 D그룹 등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B그룹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뿐이었으나 이번 지위 변경에 따라 B그룹의 회원국은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측은 이번 지위 변경이 당장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지위 변경을 통해 향후 활동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의 입장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우 주 제네바 대사는 한국이야말로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설립 문서의 비전을 스스로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원조국으로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실까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본다. 그런데 시대착오의 민주주의로 정치 외교가 미숙하고 시민의식이 낮은 것이 단점. 균형 잡힌 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상당히 기쁜가 봐요. 국제법도 준수해주세요. 품성을 닦으세요. 아마 안 될 거야. 일본에 의지한 수출입국도 그만둡시다. 자립하세요.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렇게까지 기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소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양반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무역에 관해서도 선진국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무역 없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없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리고 무역 선진국으로서의 책임도 완수하길. 앞으로 한국이 주요 원조국으로 유엔 무역 개발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다. 지금 귀국이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경제 핍박, 코로나 대책, 한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봐. 지위 변경이 당장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도 자국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눈을 돌려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용은 아무래도 좋지만 외모를 걱정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통상이다. 대통령이 G7에 불려서 기뻐하고 차신 중앙에 자국 대통령이 오도록 무례하게 가공해주기도 하니 자존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일 아닌가. 선진국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고방식들은 선진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다니 큰 실수다. 국제조약이나 국가 및 국가 규정을 휴지로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의 정신성도 200년 전부터 진보하지 않는 것 같으니 후진국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선진국이 국가 부도가 나면 책임은 크게 걸리니까 민폐 끼치지 않게 빚은 꼭 갚아. 여기까지 기사 내용과 함께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은 줄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은 늘었지만 이 소식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지만 천천히 발판을 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는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된 건 일본 덕분이라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랬지 뭐예요? 뭐야? 개도국 자리 하나 남았는데 니들이 내려올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